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첫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두 기관 간의 급식 지원 실무 협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도와 교육청에서 각각 3명을 선정해 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윤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급식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급식 지원 담당 부서인 농정국장을 필두로 정책기획관과 농산물유통과장, 교육청은 행정국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관과 교육복지과장 등 각각 3명씩 실무단에 포함됐습니다. 좀 만나서 어떤 좋은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시작의 자리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차분히 서로 신뢰 속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첫 실무협의에선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면서 영남권을 비롯한 다른 시도의 급식비 지원 현황부터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 소요 예산 금액은 1,242억 원. 반면 현재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급식비 예산은 경남도는 시군을 포함해 305억 원, 교육청은 500억 원으로 합해도 80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가가 이번 실무협의의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인데 양측은 2차 실무협의를 오는 30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